자, 우선 2번으로 한번 봅시다. safe라고 하는 애가 나왔고, safe는 우리가 품사가 어떻게 되지?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뭐야? 형용사지. 형용사일 때 무슨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형용사일 때는 뭐부터 봐야 돼? 무조건 보호부터. 보호 자리가 아닌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부사로 간다. 자, 요거는 뭐로 쓰인 것 같아?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 뭐야? feel이 무슨 동사죠? feel, sound, smell, taste, look을 무슨 동사로 불러? 감각 동사로 부르지. 몇 형식이야? 이 형식. 그래서 뒤에 뭐 나온다? 그치. 보호가 나온다. 그리고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걸 기억해 주시고, 여기 부사 나올 수 있어 없어? 부사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 같이 한번 앞에서부터 그래도 보면, Jean Carbet, 이 사람이. 자, 명사, 명사를 나열할 수가 있지? 어떤 경우에? 같은 대상일 경우에. 그래서 저자야. 뭐에? High Wire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의 저자인 Jean Carbet라는 사람은 offer, 제공했습니다. 뭐를? A number of specific action. A number of는 무슨 뜻이야? 많은. 많은 구체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Take. 자, 근데 그 조치는 뭐냐면, 요게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야. 뭐뭐를 취하다. Take. 그래서 리더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많은 우선 조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많은 조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others feel safe. 자, 여기 사역동사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를? 안전함. 다른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겠지. 자, 여기 목적격 보호인데 동사의 원형이고, 요게 목적격 보호지만 동사의 기능 그대로 수행해서 safe라고 하는 보호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형용사일 때는 뭐를 봐야 된다? 보호하고. 아,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명사 수식이지, 보호 자리고.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전치 후치 수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보호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1번은 보호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서 묶고 있는 문법적 포인트는 뭐죠? 병렬 구조. ing가 있어. and가 있고 병렬 구조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checking이 있고 ing가 보인다라고 하는 점들 보시면 되겠고. 자, 같이 한번 해석을 조금 해보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e suggests checking. 자, 그는 제안했다. 확인하는 것을. 이걸 확인하는 거지. 동명사의 목적어로 명사절 whether가 나와있지. People feel ready for the new assignment.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라고 느끼는지. For the new assignment. 뭐에? 새로운 과제라고 하는 것. 새로운 과제 또는 과업이라고 하는 것에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그가 제안했고. 자, 그리고 asking them. 그들에게 묻는 거. 체킹하고. 병렬구조로 목적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묻는 거, 이것을 제안했다. them, 그들에게. 얘가 I-O. 자, 그 다음 how best to support their management of the risk involved. 자, 요게 DO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 요게 뭐로서 DO로 쓰인 거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게 뭐로 쓰이는 거야? 명사 위치에서 쓰여. 명사. 그러니까 명사구라고 부르지. 문장은 아니니까. 명사구. 그러니까 명사는 어느 위치야? 주어, 목적어, 보어, 또 하나?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다음 나오는 명사의 위치에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best는 괄호 치면 되겠고, 얼마나? 최고로.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할지 이런 뜻이지. 그래서 묻는 것을 제안했고, 그들 사람에게 어떻게 가장 잘 뒷받침하는지, 뭐를? 그들의 경영을. 근데 뭐에 대한 경영? 위험에 대한 경영. 경영보다는 관리. 위험의 그들의 관리를 어떻게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 The involve는 우선 포함되는 그런 위험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asking하고 checking하고 서로 병렬 구조를 묻고 있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구다. 이게 지금 중학교 문법에서는 보통 뭐로 나와? 용법으로 물어보잖아. 그치?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얘네들은 명사적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지. 3번으로 갑시다. it으로 한번 볼게요. it. 자, 문장 앞에 나온 it이 아니니까, 뭐, 가주어나, 뭐, 아니면, 뭐, 이때 강조라든지, 어떤 비인칭 it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혹시 이게 감옥적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 감옥적어가 아닐 때는 우리가 뭐로 접근해야 되겠고, 대명사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단수명사 어떤 애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요걸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는 또한 제안했습니다. Encouraging, 이게 권하다, 부추기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로 쓰여.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목적어, 예, encourage에. 그 다음에 to ask for help, 도움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Whenever they need it. 자, whenever, 이거 복합관계 부사하고 뒤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뭐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help가 단수니까 is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3번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옥적어 is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뒤에 뭐 어떤 목적격 보호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 아니면 명사절 이런 형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지? 4번이 맞거든? 왜 맞는 거니?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Another valuable suggestion he offered is to provide others with the flexibility to handle any risk in their own way, unless this lead them in ways that are harmful to them. 이 문장에서의 주어. Another valuable suggestion. 처음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봐야지. 맨 앞에 있는 이게 뭐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주어가 돼야지. 또 다른 가치 있는 제한, 이게 주어가 되는 것이고, another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뭐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suggestion s가 없지. 자, 꼭 기억해. 명사를 나열시킬 수 있었어 없었어? 명사 1, 2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나열했잖아. 그러면 맞는 거지. 그러면 뭐가 빠져 있는 거니? 관계대명사. 여기 관계사나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또는 동격댓. 동격댓. 이런 애들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럼 뭐 해주면 돼? 괄호 쳐야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야. He offer. 그가 제공하는. 이게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잖아. 여기에서 which가 빠져 있는 것이고 which. 그가 제안을 하는 또 다른 가치 있는 그런 제안. 그러니까 주어는 지금 여기서 is는 뭐야? 수일치. 그러니까 suggestion이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맞잖아. 자, 그래서 그가 제공을 한 또 다른 귀중한 가치 있는 제안은 뭐다? provide, 제공을 하는 것이다.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의 해석은 뭐야? A에게 B를 제공하는 것이다. 외우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연성 또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provide의 목적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무슨 융통성 또는 유연성? handle any risk.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handle이라는 표현이 다루다라는 뜻이지. 모르는 의미는 다 적으시고, 어떤 위험을 다루는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in way라고 하는 표현, way는 방식이죠? in은 뭐뭐로라는 의미가 있지.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해가 됐어? 그럼 정답은 이미 우선 끝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조금 더 보면 unless. unless가 무슨 의미지? unless는 뭐의 줄임말이야? if not. 뭐뭐 하지 않는 한이란 뜻이야.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냥 if not으로 하시면 돼. 결국에는 유연성을 줘서 자신의 방식으로 위험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제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것이 이끌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뭔가 유연성을 주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그것이 그들을 이끌지 않는 한. 근데 in ways,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어 없고 that are harmful to them, 그들에게 해를 주는. 요게 동사, 요게 보어. to them, 괄호 치시고. 그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지 않는 한, 융통성.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어떤 위험을 다루는 융통성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가 제공한 또 하나의 가치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unless의 의미가 뭐라고? if not. 그치. if not의 의미로 뭐뭐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기억하고 뭐뭐 하지 않는 한의 의미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4번도 맞다. 그럼 정답 하나밖에 없네. 자, 5번으로 갑시다. How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No matter how. No matter how. 뭐로 바꿀 수 있고? However로 바꿀 수 있고. No matter how, however. 뒤쪽에 문장 구조는 어떻다?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지. However인데, however, no matter how. However는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이것을 이제 용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건 뭐지? 복합관계. 복합관계 부사. 그치? 복합관계 부사는 관계부사 출신이야. Where, how, why는 안 되고, when이지. 뒤에는 어떤 구조, 그리고 이제 ever가 나오고, ever 붙여주시고, ever, whenever 붙여주시고, 뒤쪽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지. 주어, 동사, 목적어에. 여기서 보자고. The situation, 야, 주어. is가 동사, like가 나왔어. 뭐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완벽한 거잖아. 근데 지금 명사가 없잖아. 여기가 비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 잘못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no matter how, 요게 however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번에 what, like가 뭐라고 불렀어? what, like는 how다. 똑같아. 그러니까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나오면 like가 나와야 되고, no matter how가 나오면 like가 빠져야 돼. however 이렇게 나왔어. 그럼 like가 빠져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의미를 한번 봅시다. It's also important not to punish people. 자, 우선 it가 주어지. 그 다음에 not to punish people, 여기 진주어. 그래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When they have done their best.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Have done. Do one's best. 이게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지. Under the situation. Under the circumstance. 그 상황 하에서. Under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 하에서라는 뜻이잖아. 그 상황 하에서 만약에 우선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no matter how the situation is. 근데 여기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걸 뭐로? what으로. w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like.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how는 아까 전에 what like가 how란 말이야. 어떻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like가 없으면 how the situation is 쓸 수 있고, 여기서 is는 일형식이야. 일형식 비동사는 무슨 뜻이야? 주어가 있다. 그러니까 how, 우리가 이제 보통 주어 비동사 나오면 주어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있었든지 간에,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정답은 5번. 살짝 뭐 이제 no matter라는 표현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분석해야지. no matter how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how라든지 뭐 when이라든지 관계대명사 비슷한 표현들이 나왔다면 뒤쪽 문장 구조를 봐야지. 분석해야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뭘 공부해야 돼? 복합관계 부사를 공부하시고, 복합관계 대명사는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불완전. what, who, which, 그 다음 whom, 그 다음에 여기에 ever, 여기도 ever, 여기는 목적어, 주어, 목적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주어가 없든지, 아니면 여기는 그치. 목적어만 없는 구조다.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듯.